야,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인다. 너 간장 있니? 간장? 아, 형 그런 것만 보지 말고 맨 처음에 만두 넣었을 때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가 만두가 익으면서 서서히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만두가 떠오르는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뭘까요? 어? 뭐지? 두 사람은 당연히 모를 만두. 그 이유는 만두의 부피가 커지기 때문이죠. 부피가 커지는 첫 번째 요인, 모범 만두소. 만두 속 재료들이 뜨거운 물을 쭉 빨아들이면서 수증기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분출된 수증기가 끈끈한 글루텐으로 뭉친 밀가루 만두피에 가로막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안에서 부풀게 되어 부피가 커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인은 빠밤! 만두피! 만두피의 재료인 밀가루 반죽 속에는 글루텐과 기포가 함께 결합해 있는데요. 이러한 반죽들은 높은 온도의 액체에 들어갔을 때 반죽 속의 공기즙이 팽창되어 부피가 커지고 더불어 공기 빵빵한 튜브의 기능을 하게 되어 재료를 위로 뜨게 만들죠. 달걀, 고기, 밀가루와 빵가루 등을 한데 뭉쳐 만든 완자 역시 소량이지만 밀가루 반죽 속의 공기즙이 팽창하면서 떠오르게 된답니다. 아니 그러면 이 끓탄물하고 만두가 식으면 이 만두는 다시 가라앉는 거예요? 물음씨 좋은 질문이에요. 물과 만두가 식으면 즉 온도가 내려가면 부풀었던 공기즙이 수축하면서 하나 둘씩 다시 바닥으로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여기서 또 하나, 만두가 잘 떠오르는 데는 밀가루에 포함된 베이킹 파우더도 한몫을 하는데요. 베이킹 파우더는 알칼리성을 띠는 나트륨과 산성을 띠는 나트륨 그리고 녹말 등이 포함된 합성 팽창제로서 베이킹 파우더가 물을 만나면 산성과 알칼리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들기 때문에 만두피의 기포가 더 많이 생성된답니다.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게만 여겼던 주방 속 풍경에도 과학 현상이 버글버글버글 끓고 있다는 사실! 오호! 서프라이즈! 유레카! 울산과학기술연구원. 이것은 세계 최초로 바닷물을 이용한 에너지 저장 기술 개발에 나섰습니다. 그 주인공들은 10여 년간 배터리를 연구해온 김영식 교수팀. 이들이 개발한 해수전지는 바닷물을 이용해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차세대 친환경 에너지 기술입니다.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은 가격이 비쌀 뿐 아니라 침수에 취약한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안전성 문제까지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전해액의 유기용매를 사용해 발화와 폭발의 위험성이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주기율표를 보면 나트륨과 이온은 비슷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같은 알칼리 금속족입니다. 가격이 높고 매장량이 제한되어 있는 리튬에 비해 나트륨은 바다에서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리튬의 대체 원소로 적합하죠. 바닷물을 주 원료로 이용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 해수전지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아르곤가스가 채워진 글로브 박스에서 해수전지 셀을 조립하는 연구원. 이는 셀이 공기에 반응하는 것을 막기 위함인데요. 이렇게 조립한 셀은 전지가 열리지 않게 압축 과정을 거쳐 완성됩니다. 조립된 셀은 해수에 넣어 나트륨 이온을 충전한 뒤 전기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 탄소 집전체를 얹어주면 전기가 흐르게 되죠. 바닷물에서 배터리의 원료를 얻어낸 겁니다. 이 배터리는 비싼 재료가 들어가는 전지의 양극이 없기 때문에 저렴하게 제작이 가능하고 무엇보다 바닷물 속에서 작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속에서 작동하기 힘든 리튬 전지의 단점을 보완,
다양한 곳에 활용할 수 있는데요. 연구진은 해수 전지를 이용 바닷물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구조형 신호기를 개발했습니다. 또 해협 표시나 암초 등 바다에서 위험한 곳을 알려주는 부표에도 쓰이고 있죠. 기존 부표에 사용되는 리튬 이온 전지가 침수 때문에 고장이 잦고 자주 갈아줘야 하는 반면 해수 전지는 무한 자원인 바다를 자원으로 오래도록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차세대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도 활용 가능한데요. 원자력 발전소 비상 전원 등 해양 시설물의 예비 전력용으로도 주목받고 있죠. 이는 일반 전지와 해수 전지가 연결된 원자력 발전소의 침수 상황을 가정한 모형입니다. 쓰나미로 인해 물이 차올랐을 때 어떤 차이를 보일까요? 일반 전지를 사용한 곳은 침수 직후 작동이 멈췄습니다. 모형의 불이 모두 꺼졌죠. 그럼 해수 전지는 어떨까? 물에 잠겼지만 여전히 전력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재해로 발전소가 멈춰도 전력을 공급해 방사능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유레카! 아, 더울 때는 사이다가 최고야. 사이다 최고! 사이다 최고야! 아, 형 뭔 소리예요? 더울 땐 얼음이 최고지. 얼음을 그렇게 소심하게 먹으면 안 돼. 얼음은 남자처럼, 어? 이렇게 먹는 거고. 아, 머리야. 아, 머리 띵해. 야, 무슨 얼음을 영화관에서 팝콘 먹듯이 먹는 거. 아니, 어쨌든 이 음료수 위에 얼음이 동동 뜰 수 있는 게 이 얼음이 물보다 밀도가 작기 때문이라니까. 이해했어? 아, 그건 이해했어요. 아, 근데 왜 유독 물이 왜 고체보다 밀도가 크게 된 거예요? 아, 왜? 겨울 때 강이나 냇가를 보면 물 표면부터 얼잖아. 응. 물 표면부터 얇게 얼어가지고 두껍게 얼어서 우리가 이렇게 걸어 다닐 수 있듯이. 어? 이것도 밀도랑 연관이 있는 걸까요? 어? 그러게? 네, 느낌씨 정말 느낌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겨울철에 차가운 바람이 호수에 불게 되면은 호수 표면 온도가 4도씨가 되면은 가장 무거운 상태, 밀도가 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물은 아래로 가라앉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따뜻한 물은 밀도가 작아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죠. 그리고 위로 올라온 물은 다시 냉각되면서 아래로 가라앉고 아래쪽에 있는 물은 또다시 위로 올라오는 순환을 계속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환을 하면서 전체적인 호수 온도가 점점점 아래로 내려가게 되고요. 전체 호수 온도가 4도씨가 된 이후에는 이제 호수 표면 온도가 0도가 되면은 얼음이 표면에서부터 생겨서 얼게 됩니다. 그러니까 호수의 표면부터 어느 정도의 두께로 얼음이 얼면 날씨가 아무리 추워져 영하로 내려가도 두꺼워진 얼음이 오히려 단열재의 역할을 하게 되어 호수 밑바닥까지 어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데요. 만약 얼음의 밀도가 물보다 커서 얼음이 바닥부터 얼게 된다면 누가 얼음땡 좀 해주세요. 수중 생물들이 살 수 없게 되겠죠. 유레카. 이한 교수는 중국과 러시아, 미국 등을 돌아다니며 20년 가까이 한국 호랑이 혈통 찾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그리고 끈질긴 추적 끝에 놀라운 사실을 알아냈다. 한국 호랑이는 멸종돼서 이제는 다시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많은데 알고 보니까 한국 호랑이가 멸종된 게 아니고 지금 북한과 접경해 있는 러시아하고 중국 접경 지역에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이었어요. 러시아와 중국 접경 지역에 여전히 그 명맥을 유지하며 늠름하게 살아있었던 한국 호랑이. 하지만 이 녀석들이
우리 혈통을 가진 진짜 한국 호랑이인지를 밝혀내기 위해선 또 다른 과정이 필요했다. 바로 유전자 연구였다. 하지만 이미 한반도에서 사라진 한국 호랑이의 표본을 찾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저희들이 추적을 해가지고 일본과 미국의 자연사 박물관에서 한국 호랑이의 표본을 찾아냈어요. 그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가지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시베리아 호랑이하고 비교를 했더니 완전히 똑같은 거예요. 표본에서 DNA를 추출해 비교한 결과 러시아의 시베리아 호랑이와 한국 호랑이가 같은 혈통임이 밝혀졌다. 지금은 이들을 통칭해 아무르 호랑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현재 중국과 러시아의 접경 지역, 그리고 연해주 지역에 살고 있는 아무르 호랑이는 약 500에서 550마리 정도로 추정된다. 이들의 개체수 조사는 무인 카메라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아니다. 신성한 동물로 여겨지며 권력과 수호의 상징이었다는 호랑이. 국내에서는 1943년 이후 한국 호랑이가 사실상 멸종했다고 공식적으로 보고됐다. 유레카! 고갈되지 않고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자원이 요구되고 있는 지금 세계 에너지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란 청정 에너지라는 의미가 함축된 용어로 신에너지와 재생 에너지를 합쳐 부르는 말입니다. 신에너지는 기존에 있던 에너지원에 첨단 기술을 융합해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그 종류로는 수소에너지, 연료전지, 석탄액화가스화 등이 있죠. 신에너지의 대표주자인 수소에너지는 물에서 분리한 수소를 연소시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가솔린보다 열 효율이 높고 대기 오염 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무공해 자동차를 구현할 수 있는 핵심 에너지로 떠오르고 있죠. 재생에너지는 자연의 힘을 이용합니다. 햇빛, 물, 지열, 바람이 대표적인 에너지원인데요. 재생에너지는 자원의 양이 풍부하고 또 재생이 가능해 고갈될 염려가 없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유레카! 다격 보온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이 시설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농가의 난방 연료비 절감을 위해 개발했다. 일반 삼중 비닐이나 외겹 보온 커튼에 비해 부직포의 겹수가 많은 다겹 보온 커튼은 보온성과 내구성 면에서 뛰어난 효과를 보여왔다. 때문에 난방비가 많이 드는 시설 하우스를 운영하는 농가에서는 다겹 보온 커튼의 설치가 확산됐다고 하는데 최재성 씨 역시 비닐하우스에 다겹 보온 커튼 시설을 설비해 두었다. 이게 그 다겹 보온 커튼이라는 거거든요. 이게 설치되어 있는 거하고 설치되어 있지 않은 거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온력이 한 6도 정도 차이가 나면 난방비는 거의 1.2배 아니 2배 이상이 차이가 나죠. 그 비닐만 설치되어 있는 것보다는. 이게 설치되어 있어야 그 기름값이라든지 난방비가 훨씬 더 절약이 돼요.
하지만 기존의 다격 보온 커튼 시설에서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했다고 한다. 하우스 내부가 지나치게 밀폐돼 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로 인해 작물의 병 발생이 늘어 수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긴 것이다. 보온성을 높이기 위해 부직포와 비폼이 겹겹이 삽입되면서 공기의 흐름마저 차단한 게 문제였다.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용되는 것이 바로 신슐레이트라는 신소재다. 신슐레이트는 초극세사 섬유층 사이에 형성된 미세한 공기층이 열기를 붙잡는 특성이 있어 두께는 얇지만 일반 솜 재질보다 보온성이 약 3배나 뛰어나다. 8온스 두께인 일반 솜과 2.5온스 두께인 신슐레이트를 이용해 제작한 다격 보온 커튼의 보온성을 비교해보았다. 외부 온도가 3도씨인 가운데 두 다격 보온 커튼 모두 비닐하우스의 내부 온도를 약 18도씨 정도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슐레이트를 이용한 다격 보온 커튼은 얇은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 무게도 가볍고 설치 비용도 더 적게 든다고 한다. 덕분에 농가에서 반응도 좋다. 하지만 이 시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폐기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이게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섬유 제품이다 보니까 다격 보온 커튼도 천으로 되어 있는 재질이라요. 많이 쓰면 8년에서 10년 정도 사용을 해요. 그러면 나중에 그 이후에는 폐기물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기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부피가 크다 보니까 이게 부피대로 해서 폐기물 비용이 나오는데 뭐 기존 제품에 한 20만 원 나오면 이 새로운 제품은 3분의 1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레카! 태양은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 따뜻하게 느껴지는 적외선, 피부에 살결을 태우는 자외선이 있는데요. 특히 이 자외선이 말썽입니다. 파장의 길이에 따라 ABC로 나눠지는 자외선. 가장 짧은 파장의 자외선 C는 대부분 오존층에 의해 제거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구상에 도달하는 자외선 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A와 10% 이하를 차지하는 B입니다. 오랜 시간 자외선에 노출될 경우 우리 몸의 신체 중 가장 위협을 받는 부위는 어디일까요? 그렇죠, 피부인데요. 서울 명동에 위치한 한 피부과를 찾아 치명적인 자외선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름 피서의 적은 뭐니뭐니 해도 바로 피부 질환. 최근에 야외 활동을 할 일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굴도 좀 많이 타고 땀도 많이 흘려서 모공도 좀 늘어지고 지쳐 있는 것 같아서 피부가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여러 가지 선생님께 피부 상태를 체크받기 위해서 찾아오게 됐습니다. 여름철 강렬한 자외선에 노출된 피부, 유수분 보호막이 망가져 결국 잔주름과 색소 침착 등을 부르게 됩니다. 이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데요. 자외선에 의해 피부에 색소 침착이 올 수가 있고 기미, 주근깨, 흑자 등이 생길 수 있는데 한 번 생기면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최선입니다. 환경 변화로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자외선이 더욱 강해진 오늘날. 특히 조심해야 할 사람이 있으니 바로 햇빛 알레르기를 가진 사람입니다. 광과민성 피부 질환이라고도 불리는 햇빛 알레르기. 온몸이 가렵거나 따갑거나 물집이 잡히기도 하는데요. 광과민성 질환은 매우 다양하고 질환별로 증상도 매우 다양합니다. 주로 가장 흔한 다형광 발진 같은 경우에는 홍반이나 두드러기, 수포 등이 생기고요. 원인으로는 자외선 B뿐만 아니라 자외선 A나 가시광선도 원인이 됩니다. 예방은 역시 자외선 B뿐만 아니라 A, 가시광선까지 모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자외선 차단제와 또 물리적인 양산 모자 같은 것을 함께 쓰는 차단이 필요합니다. 과도한 자외선 노출이 원인인 질병. 또 한 가지는 바로 피부암입니다. 피부암은 증상은 없지만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발생하는 게 특징이고요.
대체로 일반 점과 비슷해 구별이 어렵습니다. 피부를 상하게 하는 강한 햇빛은 봄에 건강도 위협하는데요. 기온이 30도 이상일 땐 오랜 시간 야외 활동은 금물. 일사병과 열사병이 올 수 있거든요. 일사병은 이제 강한 햇볕 아래서 우리가 과도한 신체 활동을 했을 때 과량의 땀을 동반한 일시적 탈수 증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질병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지럼증이나 빈맥이나 구토 증상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열사병은 이제 장시간 햇볕 노출했을 때 우리 몸의 체온 조절 중추의 능력이 상실됨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체온이 상승되는 질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감이나 의식이 저하될 수 있고 호흡곤란 등 이런 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사병과 열사병을 피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아이스크림과 아이스커피는 오히려 탈수가 심해지니까요.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유레카! 대중적으로 가장 보편화된 보리차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편하게 찾는 차죠. 겉뿌리를 볶아 물에 끓인 보리차는 예부터 숭늉과 함께 즐겨 마시던 우리 전통 곡차 중에 하나인데요. 구수한 향과 맛이 좋을 뿐만 아니라 건강에 좋은 차로 손꼽힙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갈증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인 베타글루칸의 경우 점성이 높아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고 위장 전방에서 오는 소화불량을 막고 노폐물 배출에도 효과적입니다. 몸매 관리에 열중하고 있는 분들에겐 둥글레차만큼 좋은 게 없는데요. 둥글레차는 배고픔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 공복에 마시면 좋고요. 또 좋은 향수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는 둥글레차는 임산부 건강을 위해서도 딱입니다. 장기간 마시면 혈당을 내려주고 인슐린을 조절하는 효과가 있어 당뇨병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이외에 또 어떤 차들이 건강에 좋을까요? 다양한 효능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차들. 주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차를 다양한 종류 차를 즐겨 마신다는 조영란 주부의 네, 집을 네. 찾았습니다. 소개 좀 시켜주실래요? 따라와 보세요. 자신만만 그녀가 안내하는 곳은 바로 주방인데요. 냉장고를 공개하자마자 눈에 띄는 여러 개의 물병들. 요거는 호박씨 물이에요. 그리고 요거는 둥글레씨 물. 요거는 결명자 물. 요거는 보리차예요. 그리고 요거는 무씨 물. 요거는 보리차 물. 물병에 담긴 이 차들은 카페인 성분이 전혀 없는데요. 물 대신 다양한 차를 마시게 된 조영란 주부. 직접 말린 재료로 차를 만들게 된 사연이 있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이 낳고 나서 방광이 좀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무씨차를 좀 인간요법으로 먹다가 지금은 이제 물처럼 계속 마시고 있고요. 차를 물처럼 마시니까 몸에도 좋고 또 가족들 모두 그렇게 또 마시게 되니까 건강을 좀 유지를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본인의 건강을 위해 지금은 습관처럼 마시게 된 다양한 차들. 그녀의 차 사랑은 가족들에게도 전염되는데요. 특히 눈이 침침한 시어머님께서 유달리 좋아하는 차가 있다고 합니다. 결명자 차가 확실히 이 눈에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침침한 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매번 끓여야 한다는 게 조금 번거롭겠지만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그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건강한 차 음료로 수분 보충 제대로 하는 것 나쁘지 않겠죠? 유레카! 우리가 직접 먹는 음식인 만큼 날로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가는 식품 보존료. 특히 몸에 좋지 않다는 인식 때문에 보존료가 들어갔다고 하면 일단 편견부터 갖기 마련인데요. 하지만 이 보존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 꼭 있습니다. 그 이유 지금부터 낱낱이 밝혀드릴게요. 식품에 보존료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식중독은 포도상구균,
장독소 원성 대장균 등과 같은 비침투성 병원균이 장내에서 독소를 생산해 다양한 증상을 일으킵니다. 식품 보존료가 바로 식중독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보존료라 하면 그 식중독을 유발하는 병원성 미생물이나 그 식품의 부패를 유발하는 그런 부패 미생물의 생육을 억제함으로써 식품의 품질 저하를 막고 그다음에 저장을 연장하는 그러한 용도로 쓰는 식품 첨가물입니다. 보존료를 사용함으로써 식중독의 발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산업이 발달하고 생활 수준이 향상되면서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 유지를 위해 사용되고 있는 식품 보존료. 식품의 대량 생산과 유통, 판매가 가능해지면서 가격이 안정된 건 물론 무엇보다 음식의 저장 기간을 늘려주고 있죠. 만약 식품에 보존료가 들어가 있지 않다면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이국적인 음식들을 맛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유통기한을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식품 보존료인데요. 유통기한이 늘어나면 음식물 쓰레기도 감소하게 됩니다. 지난해 통계청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25조 원이라는 경제가치 손실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네, 현대 식품산업은 대량 생산을 하는데 그 대량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저장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 저장성이 떨어진다 그러면은 금방 식품을 폐기해야 되는데 이때 보존료를 쓰므로 해서 저장 기간을 늘려줌으로 해서 이 식품의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 가공식품을 만들지 않고 그대로 폐기한다 그러면은 이게 결국은 음식물 쓰레기로 갈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경제적으로 많이 손실이 있을 텐데 음식물 쓰레기를 연 20%만 절약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는 연 5조의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여주고 저장 기간을 늘려주는 식품 보존료. 버려지는 음식이 적어지고 보관할 수 있는 식품이 많아지면 식량 확보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식품 보존료, 과연 위험하기만 할까요? 식중독을 예방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식량 확보를 위해서는 식품 보존료의 사용이 꼭 필요한 건 틀림없습니다.